we promised to return home next month죠. 그다음에 Henley hopes to go to Belgium next year. 그다음에 to stop a car suddenly can be dangerous. The most important thing is not to give up. 문제 풀었다고? 했지 않았어. 문제 풀었다고? 아, 그럼 몇 쪽에 어디야? 했어요 여기. 다 풀이했어요. 다 풀이했어요. 아, 다 풀이했다고? 네, 진짜 다 했어요. 네, 저희 워크북 이제 손가락으로 진짜 여기도 다 했어요. 여기 다 했어. 아, 네. 풀었네 그럼. 네, 왜 이게 그러니까, 돼있지? 아니. 여기 풀었어? 아니, 아니면 아, 여기 풀려. 아, 여기 수업해야 돼? 네, 여기 수업하겠습니다. 아, 니들 이제 중3이야. 어허? 너 아까 무슨 짓 뭐라 하지? 지랄하고 자빠졌네. 무슨 초딩이냐? 어? 초등학교, 중학교 올라가는 애들 너 니들보다 군기 바짝 들어있더라. 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는 애들도 군기가 더 바짝 들어. 선생님, 저 이제 불규칙 동사를 외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약하죠. 천천히 해. 약하죠. 니들 왜 중학교 올라갈 때 기억 안 나? 기억 94개 막 맨 며칠 몇 한 달 시험 쳤나? 그게 쉬웠죠. 한 두 달 시험 친 거 같은데 니들. 얘들 한 3주 만에 끝낼 기세던데? 어? 얼마나 쉬워? 니들 한 두 달 걸린 거 얘들 3주 만에 끝낼 기세던데? 그렇지. 이제 마찬가지죠. 자, 부사처럼 쓰이는 투부정사. 투부정사가 부사처럼 쓰이면 뭐 또 지워야죠. 뭐라고 쓸래요? 목적 지우고 의도죠. 됐습니까? 의도로서 뭐뭐 하기 위하여, 결과로서 뭐뭐 해서 뭐 자라서 뭐 경찰관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 Grew up to be a policeman. He grew up to be a policeman. 네, 원인. 나는 기쁩니다. I am glad. 기쁘게 된 원인이 뭐야? To meet you. 너를 만나서. 그 다음에 조건. 조건도 있습니다. 만약 뭐뭐 한다면, 근거로서. 뭐뭐 하다니, 뭐뭐 하는 걸 보니. 이런 뜻의 의미도 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what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앞만 길어봤자 is로 바꿔 쓸 수 있으면 결국 명사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집에 갈 시간, time to go home. 그쵸. We still have 20 minutes죠. We still have 20 minutes. 그쵸?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 2 minutes 남았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20 minutes 남았습니까? 집에 갈 시간, time to go. 이거 형용사 적용법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들. 뭐뭐 하기 위하여. 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숙제를 하기 위하여. 그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왜 일찍 일어났니? 말이죠. 왜 일찍 일어났니? 숙제하기 위해서. 그니까. 그 다음에 원인. 나는 기쁩니다. 왜 기쁩니다? 너를 만나게 되어서. 그니까, 의도라든지 원인 같은 경우에는 둘 다 why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나는 기뻐. 왜 to meet you 해서. 나 일찍 일어났어. 왜 to do my homework? 숙제하려고. 이런 경우에 의도라든지 원인 같은 경우 why에 대한 대답이라서 부사적용법이고 나머지 애들 뭐 결과 뭐뭐 해서 뭐 했다 뭐뭐 한다면 뭐 할 것이다 이런 것들. 그래서 밑에 이거 백날 보는 것보다도 이게 예문들 보는 게 중요하고요. She came home to take a rest. 누가 뭐 했대요? 집에 왔대죠. To take a rest. 쉬기 위해서.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기태야 뭐라고 부를래? 왜? 왜? 그녀는 쉬려고 집에 왔대요. 그쵸? 왜 집에 왔니? 쉬려고. 왜? 여기서 뭐 있다? 여기서 뭐 있다? Why did she come home? 이죠. 그녀는 집에 왜 왔었습니까? Why did she come home to take a rest? 자, 얘를 뭐로 고치고, 의도라고 고치고, 의도니까 좀 더 할 말 있죠. 그렇죠? 그렇죠. 무슨 말 할지 다 알죠.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요. 의도니까 여기서 설명이 끝나지 않고 조금 더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 Grace grew up to be a movie director. Grace가 뭐 해서, 자라서 뭐 했다? 영화 감독이 되었다. 됐습니까? 이런 걸 보고 결과적 용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또 다른 문장으로 할 수도 있다 그랬죠. 뭐 연심표하고 그렇죠. 다른 문장 뭐로 할 수 있다고 했는지 다 기억날 거니까 이따 또 뭐 talk about 해보고요. 그 다음에 I was surprised to hear the news. 누가 뭐 했대요? 내가 놀랐죠. To hear the news. 그렇죠. 그런 소식을 들어서. 그래서 명인아, to hear the news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y were you surprised? 하면 되겠죠. 너 왜 놀랐었니? Why were you surprised to hear the news? 해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surprised가 사람의 뭘 나타내는 형용사입니까? 그게 감정 형용사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he would be delighted to see you. 그렇죠? 뭐 delighted 다 아는 단어죠 이거. 그렇죠? H로 시작하는 누구하고 똑같죠. 그렇죠? 그는 어떤 상태가 될 것이다? 그는 delighted한 상태가 될 것이다. 왜? to see you. 너를 본다면. 그렇습니까? 이거 조건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또 다른 표현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He would be delighted to see you는 이게 좀 다르게 바꿀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까? 그는 뭐 할 텐데? delighted 해질 텐데. 만약 뭐 한다면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얼마 전에 배운 거네. 그렇죠? 그렇습니까? 아닌가요? 잘 모르겠나요? 이런 거 보고 잘 안 보이나요? 그 다음 The man must be rich to have that chair. 그 남자는 어떻대요? 그렇죠. 이 must의 뜻은 해야만 한다가 아니고 알죠. 뭐뭐에 틀림없다죠 이건. 그 남자는 부자에게 틀림없어. 왜? To have the car. 뭐 해서? 저런 차를 갖고 있어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에 대한 대답이죠. 근거를 나타내는 말도 why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 남자 부자인 게 틀림없어. 왜 그따구 소리 하는데? To have that car? 해서. 됐습니까? 이러면 뭐 근거라고 하고, why에 대한 대답입니다. Why? Why must he be rich? 왜 그는 부자인 게 틀림없는데? 왜? To have that car? 이 why에 대한 대답을 가르쳤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돌아가 봅시다. She came home to take a rest. 그녀는 집에 왔다. 왜? To take a rest 하기 위하여. 그럼 여기서 더 해야 될 말 뭐죠? 그렇죠. 이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to 부정사 앞에 in order to take a rest 또는 so as to take a rest 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까? 다 알고 있죠? 이 경우에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Grace grew up to be a movie director 는 결과인데 원래 이 문장은 어떤 거였다? Grace grew up and she became a movie director. 이런 문장이라 했죠. Grace는 어른이 되었고, 그리고 그녀는 영화 감독이 되었어요. and도 없애다 보니까, 주어 못 쓰다 보니까, 동사는 동사의 뜻을 갖고 있대, 동사가 아닌 형태가 되니까, to become 또는 to be가 형태가 되어야 됐다. 그 다음에, I was surprised to hear the news. 그 다음에, he would be delighted. 그래서 delighted가 H로 시작하는 같은 말이 뭡니까? 그렇죠. happy죠. 됐습니까? 오케이, okay, delighted 어떤 기쁨 됐습니까? 그럼 to see you, he would be delighted to see you 좀 다르게 하고 싶어. He would be delighted if he saw you. 그렇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가 언제 기쁠 텐데? 현재 또는 미래 기쁠 텐데 만약 그가 언제 뭐 한다면? 현재 너를 본다면. 그래서 이걸 보고 조건이라고 써있는데 사실은 가정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would가 아니었다. He will be happy. He will be happy if he sees you. 이거는 가정법이 아니고 무슨 문? 조건문이라 했죠. 그는 기뻐할 것이다. 만약 그가 너를 본다면.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근데 여기에 sees가 아니고 so니까 가정법 과거가 됐고 볼 가망성이 없는데 그래도 만약 본다면 기뻐할 텐데 delighted 같은 단어 중요한 단어겠죠 이제. The man was rich to have that car. 그 남자는 부자가 틀림없어. 왜 그런 소리 하는데? To have that car 해서 뭐 얘도 뭐뭐 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해석은 비슷합니다. I was surprised. 나는 뭐했다? 기뻤다. 왜? To hear the news? 해서. 그런 소식 들어서. The man must be rich. 그 남자는 부자에게 들려서. 왜? To have the car? 해서. 그런 차를 갖고 있어서.
그 다음에 only to do 하고 never to do에 대한 얘기입니다. only to do, never to do는 결과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그랬는데요. I rushed to the bus stop only to miss the bus. 해석할 준비 됐죠? I rushed to the bus stop. 내가 뭐 했대요? 내가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갔다. only to miss the bus. 그렇죠. only to do는 결국 뭐뭐 할 뿐이다 랍니다. 나는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갔으나 그러나 뭐 할 뿐이었다. 뭐 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 버스를 놓칠 수밖에 없었다. only to do는 결국 뭐뭐 한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 과거 시제가 러시드 과거니까 결국 뭐뭐 했었답니다. 결국 버스를 놓쳤다. 그렇습니까? only to do는 결국 뭐뭐 하게 되었다 라는 얘기가 됐습 거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몇 쪽? 나한테는 몇 쪽이지? 나한테는 8쪽이네. 아이 더야 뭐 여기서 또 하이라이트네. 어, 다음 시간부터 뭐 진행하는데. 오케이. 아, 좀 그때 하나밖에 한 명만 더 드리는 거. 수고했습니다. 자리를 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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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